닭의 벼슬은 어째서 톱니 모양일까요? 울퉁불퉁 톱니 모양을 한 닭의 벼슬. 닭이 장난치를 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그렇게 되었대요. 도대체 얼마나 장난치를 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? 어느 화창한 봄날, 황소가 모이를 먹는 닭에게 물었어요. 나는 항상 힘든 일을 해도 콩깍지와 지푸라기만 얻어먹지. 그런데 넌 언제나 놀면서도 좋은 쌀알만 먹는구나. 정말 부러워. 닭아, 나도 너처럼 될 수 없겠니? 넌 뭐 배운 게 있어야지.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. 닭의 일기에 황소는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어요. 그때 옆에 있던 개가 이 말을 듣고 입을 열었어요. 흠, 나도 매일 밤 도둑을 지키지만 찌꺼기만 먹는걸. 그러자 닭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말했어요. 이 비단 옷과 머리에 붉은 관을 보라고. 예전에 벼슬에 올랐을 때 받은 거지. 무슨 일로 벼슬을 받았는데? 바로 시간을 알리는 일이지. 얼마나 중요한 건데. 시간이란 한번 가면 붙잡지 못한다는 걸 몰라? 그래서 새벽마다 시간을 꼭 잡으라고 꼭기요라고 외치지. 에헴! 황소와 개는 그만 기가 죽었어요. 한참 뒤에 개가 또 물었어요. 그럼 내가 멍멍하고 짖는 것은 무슨 뜻이지? 멍멍? 그건 멍텅구리라는 뜻이야. 뭐라고? 화가 난 개는 닭의 벼슬을 꽉 깨물었답니다. 그래서 이때부터 닭의 벼슬은 톱니 모양이 되었대요.